몇 명 정도 예상하시나요? 정말 무섭게도 한 10명 정도 생각은 하고 있어요. 아, 10명? 괜한 일을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예상이 안 나요. 지금 분위기 봐서 한 20분이면 안녕하세요. 재즈 기자 류희성입니다. 자, 오늘 제가 탑골공원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2024년 8월 12일 월요일이고요. 오늘 탑골공원에 나온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오늘 기념비적인 사진을 찍는다고 합니다. 사실 제일 좋은 건 8월 10일이나 찍고 복지에도 똑같이 이렇게 나가면 그림으로서는 좋은데요. 이 주간에 찍어야 될 것 같아요. 뭐 4시? 저는 한 11시 이때쯤 생각하시겠군요. 아, 오전? 네. 드레스 코드는 정해야 될 거야. 정장, 정장이죠. 약간 캐주얼 정장? 각자 입고 싶은 대로 오면은 MT 끝나고 뒷풀이 사진 느낌처럼 될 거 같아요. 그러면은 8월 12일에 월요일 촬영 90불 타임. 근데 왜 하필 월요일을 8월 12일에 모이게 됐느냐? 그 이유는요, 8월 12일이 재즈사에서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날이기 때문입니다. 1958년 8월 12일 뉴욕 할렘에서 57명의 재즈 연주자들이 모여서 기념비적인 사진을 찍은 게 있는데요. Great Day in Harlem, 할렘의 위대한 날입니다. 이 사진에 있어서 세 가지 숫자를 기억하면 됩니다. 57, 58, 59. 57명의 연주자들이 58년에 사진을 찍었고요. 그리고 59년 1월호 에스콰이어 잡지에 실리게 됩니다. 저희는 1월호는 아니고 재즈피플 9월호 잡지 커버에 또 실리게 됐는데요. 오늘 사진이 좀 잘 찍혔으면 좋겠네요. 오늘 날씨가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참여율이 조금 저조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있는 상태입니다. 기다려봐야죠. 이제 1시간 뒤면은 과연 연주자들이 올지 아니면 손님 없는 생일잔치가 될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덧붙이자면 이번 이벤트는 재즈클럽에 전단지를 배부해놓는 방식으로 홍보를 했는데요. 이게 원작인 할렘의 위대한 날에서 사용했던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게 문제는 누가 올지, 몇 명이나 올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도 한국 재즈 진심인 분들이 있을 거라고 믿고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오늘 메인 사진을 찍어주실 나승열 작가님이 오시네요. 오늘 사진 찍게 되셨는데 네. 어떠셨나요? 연락 받으셨을 때? 사실 저도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네. 한국에도 이런 작업이 정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마침 네, 참치 씨가 딱 이걸 한다고 그래서 오, 너무 좋다고 그래서 저도 네, 참여하게 됐죠. 사실 제일 궁금했던 게 있는데요. 네. 왜 탑골공원인가요? 아, 종로 한복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장 이 사대문 안에 제일 오래된 곳이기도 하고 정말 1세대 선생님들이 만약에 오신다면 사실 그동안 가장 많이 이곳을 돌아다니셨던 그 당시의 분이 아닐까. 그래서 오히려 현대적이거나 뭐 그런 곳 아니면 뭐 거리 이런 데보다는 단체 사진 찍기도 이 탑골공원이 가장 팔각정 앞이 제일 좀 한국적이면서도 다들 모이기도 편한 네, 네. 중간 장소이지 않을까. 네. 네, 이번엔 주최자 두 분 모셨습니다. 피아노 연주하고 있는 김참치입니다. 색소폰 연주하고 있는 이삼수라고 합니다. 근데 날씨가 굉장히 지금 덥거든요. 네. 정장 입고 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공지하셨는데 네. 어떠신가요? 제가 정장을 입어보니까 그 우려가 현실됐다는 걸 알고 있지만요. 이 의미에 공감하신다면은 정장을 잘 입고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주변에서 그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이거 왜 하는 거냐? 그 취지가 좀 궁금합니다. 원래 이 사진을 찍게 된 경위는 제가 주변에 연주하는 연주자들과 같이 이제 사진 기록을 남기고 싶다는 데서 시작이 됐는데 이제 어느 날 뒤풀이에서 이제 색소니스 인삼수 씨와 얘기를 하다가 한번 좀 거국적으로 만나서 사진을 찍어보면 좋겠다고 해서 이 프로젝트가 좀 커진 것 같습니다. 몇 명 정도 예상하시나요? 정말 무섭게도 한 10명 정도 생각은 하고 있어요. 아, 10명? 네. 아, 10명은 안 되죠. 3, 40명 오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 40명 정도 예상한다. 50명만 돼도 정말 감지덕지고요. 네. 네. 현재 상황으로서는 가늠이 잘 가지 않습니다. 네. 그 앞에 보면 알파문과 메이커거든요. 네. 네. 만약 없으면 편의점이라도 가보고. 아, 저 많이 긴장되고요. 괜한 일을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예상이 안 나요. 연주자들이 마실 물을 마구잡이로 짚고 있습니다. 아직 연주자들이 오질 않은 모습을 보고 굳은 표정인데요. 지금 분위기 봐서 한 20분이면 성공이다. 너무 더워가지고 맞아요. 좀 힘들 것 같아요. 아. 그래도 약속 시간이 되니 한두 명씩 모이기 시작하네요. 이제야 이삼수 씨의 표정도 밝아집니다. 수준 모이네. 다행이다. 정장 입고 오시네. 와, 이 더운 날씨에도 드레스 코드에 잘 맞춰 입고 오는 연주자들입니다.
다행이다. 온다.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하지만 불안한 마음이 여전히 가시지 않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해요. 어느덧 많은 연주자가 모였는데요. 오늘의 사진을 완성할 인물을 모시기 위해 이삼수 씨가 약속 장소로 이동합니다. 5분 뒤에 오신답니다. 어떤 분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일단 대한민국에서 이제 가장 오래 음악을 하신 선생님이시고요. 그리고 최성재 선생님께서는 1세대 재즈 트럼펫터 활동을 거의 60년 이상 하고 계시죠. 용기 내서 무작정 연락을 드렸는데 처음에 한 3일 정도 연락이 없으시다가 안 되시는 것 같다 하고 그냥 있었는데 갑자기 연락이 오셔가지고 그 흔쾌히 와주신다고 하셔가지고요. 제가 너무 그때 기뻐갖고 난리였죠. 네. 길을 잊으셨다고. 선생님! 서로 길이 엇갈려서 시간이 걸렸는데요. 마침내 한국 재즈 1세대 트럼펫 연주자이신 최선배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최선배 선생님이 오시는 시간에 맞춰 후배 연주자들이 사진을 찍을 준비를 다 끝내놨네요. 최선배 선생님은 가장 앞줄 가운데에 착석하십니다. 이 사진은 이제 다음 월 후에 메인 사진으로 나갈 예정이고요. 최선배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뒤에 계신 분들 둘 지금 얼굴이 안 보이거든요. 앞으로 나오셔도 돼요. 조금 더 나오세요. 이제 대망의 시간, 사진을 찍을 시간입니다. 하나, 둘, 네, 한 번 더 가겠습니다. 박수 한 번 쳐주시겠어요? 이렇게 사진 촬영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보면서 다들 오랜만에 인사도 하고 새로 본 사람들에게 인사도 한다는 이런 의미거든요. 이 사진이 앞으로 한 10년, 20년 지난 다음에 아주 큰 여러분들에게 의미가 되지 않을까. 네, 선생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식 촬영이 끝난 뒤 연주자들은 최선배 선생님께 인사를 드리고 기념 사진도 찍었는데요. 저도 짧은 인터뷰를 부탁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서 오시게 되셨어요? 아니 연락을 받고 왔죠. 근데 날씨도 좀 뜨겁고 네. 힘들긴 했지만 후배들 이렇게 같이 모인 데는 뜻에서 참여하는 데 뜻이 있어서. 근데 연주자들이 선생님 모실 때까지 진짜 열심히 기다렸거든요. 더운데 어떠셨어요? 젊은 어린 친구들과 함께. 어떻게 생각하면 관계무량하지. 이제 벌써 우리 재즈 1세대 분들이 많이 세상 떠나셨고 네. 뭐 벌써 은퇴도 했을 나이인데 제자들이나 후배들이 그냥 놔두질 않고 자꾸 오래 활동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렇죠. 선생님 그 감개무량하다고 하셨는데 처음에 재즈 시작하셨을 때 상상하실 수 있었어요? 이런 모습을? 그땐 상상 못했죠. 그쵸. 그땐 우리가 시작할 때는 너무 열악하고 어려운 환경이었기 때문에 네. 우리끼리 그냥 한 달 안 돼 모여서 이렇게 논다는 생각으로 그냥 이렇게 하고 대부분이 뭐 1세대들이 뭐 다 거의 독학으로 공부한 거예요. 그렇죠. 책 하나 구하기도 어렵고 LP판 구하기도 어려운 시절이니까. 아까 이렇게 오셨을 때 연주자들이 막 박수 쳐주셨잖아요. 어떠셨어요? 글쎄 뭐 기분이 좀 얼떨떨했죠. 나 이렇게 많이 모을지 모르고 그쵸. 몇 사람 이렇게 모여서 사진 찍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나는 웬 단체가 와 있었나 그랬어. 아무튼 선생님 오늘 귀한 걸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선생님이 오셔서 사진이 이렇게 완성이 된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저희 감사합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촬영? 너무 더웠어요. 반가운 사람들 많이 만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피아노끼리 또 같은 파트끼리 마주할 일이 별로 그쵸? 없는데 맞아요. 이렇게 또 마주할 수 있으니까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저는 하여튼 너무 좋았어요. 저한테도 아주 굉장한 추억이 되지 않았을까. 네. 저도 사실 처음에 한 10명 막 이렇게 오면 어떡하나 했는데 뭐 어쨌든 이게 시작이니까 예, 10명이 오건 뭐 5명이 오건 일단 이걸 시작으로 내년에도 한번 찍어보고 예.
와가지고 49명 왔어요. 많이 왔네요. 49명? 네. 선생님까지 합쳐서 네, 다 합해서. 와 이제 마음 편하죠. 몸살 온거 네. 아니에요 이제? 이제 홀가분해가지고요. 너무 기분 좋습니다. 후배들이 이제 이렇게 쫙 서 있는 거 보시고 조금 놀라시더니만 이제 여기 의자 딱 깔고 중앙에 앉으시고 이제 선생님 오시니까 박수를 쳐줬잖아요. 선생님 엄청 기분 좋아져셔가지고. 네. 좋았습니다. 의미가 있었어요. 예. 저희가 예상한 인원들이 온 것을 넘어서서 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오신 것에 대해서 기대 이상의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여기서 못 본 아쉬운 분들도 있습니다만 네. 그런 분들은 또 다른 좋은 기회를 통해서 뵈면 되니까 네. 오늘은 굉장히 이제 기분 좋게 예. 사진을 찍었다 이렇게 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진 촬영이 마무리되었습니다. 1958년 할렘의 위대한 날처럼 2024년 종로 탑골공원에서 기록한 서울의 위대한 날도 오랫동안 기억되길 바랍니다.